안녕하십니까. 빅구디오 복선장입니다. 구디오 사무실에 맹부 꼭 적으시고, 요 부장교 배 앞에 바로 부장교 있습니다. 부장교 타고 쭉 오면 두 번째 배. 첫 번째 배,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목에 구디오 보입니다. 구디오 오시면, 얼음. 처음에 와서 짐 다 실으시고, 얼음. 굴라에 얼음을 실으십시오. 적당만큼. 자리가 있습니다. 얼음 자리가. 자리 얼음이 있습니다. 자리 얼음 보시고, 요 칼이 있습니다. 칼 갖고 잘라가지고 하시고 되고요. 요 낚시 자리 보이시죠? 한치는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입니다. 잠자리도 지하선 11번부터 6번, 7번부터 12번, 13번부터 20번입니다. 파랗게 보이시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지하선실에는 1번부터 12번, 위에 선실은 13번부터 20번. 그리고 낚시 자리는 여기 숫자 적혀 있죠? 쫙 적혀 있습니다. 1번은 저 위에, 2번 어탐 보이죠? 개인 어탐 싹 되어 있습니다. 개인 어탐에 개인 한치 봉다리까지 한치 봉지가 다 있습니다. 3번 보이죠? 3번도 이쪽으로, 4번도 이쪽으로 3번 봉다리 따로 있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도 마찬가지고, 7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번도 이렇게 되어 있고, 9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번도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후식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막이 내일 마무리 되겠죠? 11번도 이렇게 되어 있고, 12번도 이렇게 되어 있고, 13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번도 봉다리와 개인 봉다리 다 되어 있습니다. 15, 16, 17, 18, 19, 20 다 그렇습니다. 20번은요, 날짜리 감성하고요, 개인 어탐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또 크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기면 딱 돌리면 20변 보이시죠? 집어등까지 켰습니다. 이불로. 자, 개인 꼬지. 1번은 이쪽에 낚싯대 꼬지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두 개 있고, 밑에 선실 들어갈 때 가르쳐 드릴, 요런 걸 가르쳐 드립니다. 여기도 시대가 있죠? 항상 빅구디를 찾아서 감사합니다. 들어가면 좌측으로 하면 SW 스위치가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스위치. 그럼 13, 14, 15 잠자리 보이시죠? 요 밑에 노란 줄이 꺼 있습니다. 이 간격 한 개당 자기 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싹 다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구매, 이쪽에 좌측변에 선실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스위치, 선실 스위치 위에 있습니다. 구디오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다 한번 유튜브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내 자리가 1번이구나. 그럼 쭉 들어가지고, 저 안에 있겠죠. 1번이. 저쪽에, 저 1, 2 보이죠? 저쪽. 7, 8, 3, 4, 5, 6 다 있습니다. 여기는 사무장 잠자리고, 예.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서 낚시 하시고, 에어컨은, 에어컨 히터 여기 있습니다. 리모컨 요 밑에 선실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쓰시고, 선풍기도 여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충전기. 휴대폰 충전기 여기 있고, 에어컨 여기 있습니다. 요 선풍기, 앞뒤 선풍기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뒤 주방은 주방대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보시고 뒤 주방을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사용 설명서라 하시면 좋겠죠. 이건 선장실이고, 화장실 뺏을 때 보면 좌측변에 바로 화장실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 물 가장집과 똑같습니다. 내리면 쫙 내려가죠. 자, 뒤 후계실. 자, 오늘 뭐 하다 말았는데 앉는 자리 있고, 온수통이에요. 커피는 이렇게 해가지고 쫙 꼬시면 됩니다. 커피 여기 있죠. 오뎅 다 끓일 때 쓰는 오뎅탕 기계죠. 간식 출출할 때 셀프로 한 번씩 이용합니다. 전자레인지 여기 있고, 그 밑에 컵라면을 제공을 나눴습니다. 지금 까마귀가 와서 채웠는데 컵라면 쓰시면 됩니다. 커피하고 컵라면 전자레인지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물건은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 모니터도 이렇게 크게 따로 있습니다. 이 하면서도 뒤로 따로 봐시도 모니터가 총 22개 정도 되죠. 이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에게는 저는 힘이 됩니다. 부디오 많이 손님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위해서 서비스와
팬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60m 5분 가시는 거 보이죠? 이렇게 덩어리로 끊어서 끊어서 가는 거, 이게 어군입니다. 22m에서 25m 잘 가고 있습니다. 어군, 자 보십시오. 이거 처음 볼 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 벌겋게 이런 거는 권쟁이고, 이렇게 덩어리로 벌겋게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하죠.